한동안 소강 상태를 보이던 울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구의 한 사우나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하루 수백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어서 대규모 추가 감염이 우려됩니다. 유희정 기자입니다. 북구 매곡동의 히어로 스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곳을 이용한 60대 여성이 처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이 여성과 사우나에서 접촉했거나 함께 식사를 한 지인 등이 무더기로 코로나19에 감염된 겁니다. 이용 시간이 상당히 깁니다. 뭐 3시간 이상 이렇게 또 사우나라는 특성이 일단 마스크를 낄수 없는 그런 상황에 밀폐된 공간인 거고. 집단 감염이 발생한 히어로 스파는 하루에 많게는 500여 명까지 찾는 대규모 시설입니다. 사우나 외에도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체육 시설이 대부분이고, 이용객들이 한번 방문하면 여러 시설을 돌아다니는 데다 엘리베이터로 시설을 오가느라 밀접 접촉도 자주 발생합니다. 방역 당국이 확진자와 접촉한 이용객을 182명까지 찾아내 검사를 마쳤지만 실제 접촉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시는 히어로 스파에 집합 금지 조치를 내리고 건물을 폐쇄했으며 지난달 22일부터 이곳을 이용하거나 방문한 사람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2021년 3월 10일 수요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한편 사우나 집단 감염 확진자 중한 명이 현대자동차 이 공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돼 회사 측이 공장 소독 작업을 벌이고 접촉자를 찾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